네, 풍선을 절반 잡고 중지와 검지를 잡은 위치까지만 불겠습니다. 풍선 한 개로 포메 라니안을 만들어 볼까요? 공처럼 둥글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털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만드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람을 넣고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을 살짝 지어줬습니다. 주입구를 당겨주네요. 예, 푸드를 했던 것처럼 주입구 매듭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자리를 꼬는데요. 풍선 꼬리 쪽에서 압을 눌러주면서 방울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5cm 정도 되는 방울을 꼬아서 고리꼬기를 하네요. 예, 첫 번째 방울은 주둥이였고요. 지금 만든 방울은 뒤통수 방울이 됩니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작은 방울부터 시작해서 총 10개의 방울을 꼬아줄 겁니다. 방울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방울 기준으로부터 홀수 방울이 되는 것들이 작은 1cm 정도 방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짝수 방울이 되는 방울들이 한 2.5cm 방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꼬아주면 됩니다. 계속 방울을 꼬고 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꼴때 풀리진 않나요? 예, 방울꼬기 연습을 그래서 기본기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방울꼬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얼른 테크닉 카테고리에 올라오고 있는 그 영상들을 잘 보고 따라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0개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방울 10개 중에서 첫 방울을 뺀첫 번째 꼬임과 마지막 꼬임을 잠가주면 9개 방울이 나옵니다. 방울이 정말 안 풀리네요. 그러는가요? 안 풀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 처음에 만들어 놓은 뒤통수 방울을 그 사이로 위치를 넣어 줍니다. 얼굴을 감싸면서 얼굴이에요? 주둥이라고 그랬나요? 예, 주둥이를 감싼 털 부분을 표현하는 방울들입니다. 꼬집어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작게 만든 1cm 방울들을 꼬집어꼬기 방울로 각각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꼬집어꾸기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짝수 방울이 되겠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방울들이. 지금 마지막 꼬집어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꼬집어꼬기 방울이 아주 얇게 나오고 있죠? 네, 강아지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는데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복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더 둘러줄 겁니다. 네, 지금 뒤통수 주둥이 보여주고 있고요. 조그만 방울 하나를 꼬았어요. 예, 이제 잠근 자리에 또 1cm 정도의 작은 꼬집어꼬기 방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꼬집어꼬기까지 완성됐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방울꼬기를 다시 하거든요. 어느 정도 꼬는 거죠? 이번에는 한 3.5cm 정도 방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꼬아주시면 됩니다. 방울을 꼬고 꼬집어꾸기에 걸어주는데요. 예, 이제 그 꼬집어꼬기 자리를 이용해서 방울을 잠가 갈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그 꼬집어꼬기 자리를 이동하면서 한 방울씩 엮어 잠가 갑니다. 방울의 사이즈는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3.5cm 방울 정도 되고요. 그 뒤쪽, 뒤통수 쪽으로 위치가 놓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꼬집어꾸기에 방울을 만들어서 꼬고 있거든요. 조금 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토실토실해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복스러운 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꼬집어꾸기가 남았어. 아, 두번 남았네요. 예, 총 다섯 번의 방울이 잠가집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 맨 처음에 목 아래쪽 꼬집어꼬기 한 자리까지 돌아오면 얼굴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목방울이 있겠네요. 예, 이제 목과 몸통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얼굴 모습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앞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결했고요. 엄청 동글동글 귀여워요. 주입구 매듭이 있는 쪽이 주둥이 앞쪽이고요. 뒤에 동그란 방울이 있는 그쪽이 뒤통수 모양입니다.
목방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목과 몸통을 만들면 되는데요. 총 방울이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방울을 꼬을 때 밀려나가는 꼬리 부분이 보통 한 7, 8c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굴을 만들고 나면 남아있는 길이가 짧을 겁니다. 그래서 앞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게 요령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공기가 뒤로 최대한 밀리지 않게 앞을 높여주면서 방울을 꼬아줍니다. 다리 부분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방울 만들어서 잠갔거든요. 근데 평상시와 달리 4개 맞나요? 이 푸들 강아지 만들었던 몸통과 동일합니다. 네, 지금 몸통 방울을 만들었고요. 아주 짧게 방울이 남았는데 다리와 꼬리까지 하려면? 네, 여기서도 다리 방울 4개를 만들고 잠가야 되겠죠. 와, 정말 끝까지 원발론 정말 끝까지 사용하네요. 예, 제가 늘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완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 여기서는 조금만 길이가 부족해도 마지막 방울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원발론에서는 길이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 조절도 중요하고. 원발론을 만들 때 방울 꼬기랑 앞 조절 그리고 길이 배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테크닉 요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벌룬 테크닉을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네, 원발론을 만들면 그런 테크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완성됐어요. 정말 귀여워요. 예,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말 귀엽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